야. 반동이 아주 어, 기존의 마루이 스틸 글록 RST의 이전 버전, 마루이 글록 17젠포와젠포에 올라갔던 RST 스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반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스틸 그냥 일단 메탈이나 순정을 쓰다 보면은 철 커덕 철 커덕 하는 느낌인데 지금 얘는 빡빡빡빡빡빡 빡 이렇게 터지는 느낌. 상당히 손맛이 좋아졌어요. お。 안녕하십니까. 아지티비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해서 빠르게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조립을 했어요. RST에서 출시한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의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스틸 슬라이드를 제가 완제품,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글록 17 젠5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음, 확실히 이제 스틸,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글록은 무게감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항상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0점을 예, 잡아보면 은0점을 예, 잡고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탄창을 포함하지 않고 슬라이드 자체에 무게를 재면 어, 618.7g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탄창을 한번 삽입을 하고 한번 어,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어, 탄창을 삽입한 상태로 무게를 재어 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893.8g이 나오네요.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한 편에 포함됩니다. 제가 슬라이드 소개 영상에서 슬라이드 무게가 888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구독자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무게. 어, 저도. 그래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가서 그 스크린샷을 떠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잘못 표기가 된것 같아요. 800g. 지금 이렇게. 탄창을 삽입하지 않는 상태의 무게가 700g 조금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제가 잰 무게가 정확하지 않을까 하고 무게는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립을 완료를 하고 사격장에서 어 대략 한 30에서 한5 0탄창 정도를 사격을 한것 같아요. 보통 제가 테스트를 할때 요번에는 좀센 가스를 썼습니다. 16kg짜리 가스를 썼고 또 14kg짜리 가스, 12kg짜리 테스트를 했는데 12kg, 14kg, 16kg 가스 모두 어, 좋은 작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 이상에 되는 가스는 테스트를 못해 봤습니다. 그 이상 되는 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12kg, 14kg 때 쓰더라도 충분히 좋은 작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센 가스 쓸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내부 강화 부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 주변에 지금 이 노커락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두 명이 또 벌써 부러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두 번째 노커락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비비탄을 한 봉지에서 두 봉지 이상 쓰시는 분이에요. 슈팅 매치로 하기 때문에 이두 분이 쓰시는 양이 그 정도 돼요. 비비탄 막 5천 발에서 1만 발 정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래 노커락 부러지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슈팅 매치를 하시는 분들은 상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조립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동봉된 플레이트 중에서 아래말이 안 올라가는 순정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 놨고요. 어, 이 제품이 좋은 점은 지금 제가 아래말을 어, 가지고 요 전용 플레이트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착한 상태고, 이 어, 플레이트를 뒤에 버튼을 눌러서. 되고 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탈착을 하고 나서 지금 아래 발 플레이트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아래 말을 올라가게끔 쓸수 있습니다. 뭐 굳이 MOS라고 해서 꼭 아래 말 이런 광학류를 올려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되고 또, 아래 어, 말 아닌 요 기본적인 순정 상태에서 요 플레이트만 사용을 해서 쓰는 유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하지만 어 아래 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말을 올리면 은좀더 이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하고 플레이트를 요런식으로 장착을 하고 딱 쳐주면 어, 장착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처음이라서 좀 빡빡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손으로 빼고 꼽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장착이 되면 이 뒷부분에 락이 걸리기 때문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걸 작동 테스트를 하면서 당연히 마루이 베이스의 스틸 슬라이드 또 RST에서 나오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작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작동성이나 반동 이라든지 이런거에 불만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 돼야 될게 이 제품 K p4 스틸에 dlc 코팅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음, 아웃바렐 아웃바렐 스크래치를 보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50 한창 가량을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웃바렐에 크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분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웃바렐이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만큼 피막 강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어, 만족합니다. 어느 정도 쓰다가 보면 분명히, 이고 어, 스크래치가 나겠죠. 나겠는데, 현재 제가 사용을 했던 한 대략 한50 탄창 정도 되는 분량까지는 아직까지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내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립하는데도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익스트랙터이스트레터가 작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움직일 때마다 요게 이제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형태로 띄어지게 됩니다. 요 안에 이 부분 조립할 때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의 이 축광 빛을 머금고 있다가 어두울 때 야광 형태로 뛰게 되는 축강 사이트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제품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드 폭아웃바렐의이 폭이 실총과 동일한 폭을 띄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 이런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동성은 저는 만족합니다 어, 슈팅매치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음, 충분히 내가 어, 실총의 반동은 아니지만 어, 슈팅매치에서 마루 이에 우수한 집탄성, 그리고 RST의 우수한 작동성, 그리고 스틸 슬라이드에서 오는 이 강한 반동을 어, 실총의 리콜 매니지먼트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laughs>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앞선 영상에서 이 아웃바렐의 강선을 재현을 했다라고 했죠. 안쪽에. 근데, 어, 국내법상 칼라파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그게 이래 앞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 요, 같이 제공하는 칼라파트, 뭐, 돈을 주고 사야 되겠지만, 추가금으로 이 알루미늄 스타일의 칼라파트를 장착을 하면은 이 칼라파트 안쪽에도, 어, 강선 형태의 홈 돌기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칼라 파트 안쪽임에도 강선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뭐 미관상으로도 조금 더 좋겠죠 다만 요 칼라 파트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만원을 주고 요 칼라 파트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어, 순간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rst의 어, 스틸 슬라이드 요번에 나온 신제품이죠 어, 생각보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ST 제품의 스틸 슬라이드는 제가 한세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마루이 글록 17 젠4에서 아, 어, 나오는 스틸 슬라이드, 마루이 글록 17 젠4용 RST 스틸 슬라이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 지인분들이 한 세네 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젠5가 나오면서 그것들을 다 처분하시고 많이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도 많이 써봤고, 또 슈팅비츠도 많이 사봤는데, 그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USB 스틸 슬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USB 9풀 사이즈 스틸 슬라이드.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 제품도 우수한 반동이라든지 외관 퀄리티를 재현하고 있지만, 이 제품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어 퀄리티 마감, 작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HK45 스틸 슬라이드 갖고 있었지만, 그거는 얼마 전에 제가 좀 판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제가 장착한 거, 어, 슬라이드 세트, 그리고 이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어, 그리고 리퀄 스프링 가이드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를 한게 있습니다. 음, 제가 이거를 교체를 하면서 작업을 한게 있어요. 사실 제가 요거 어 저기 hnc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촬영을 하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카우카우 카우카우에서 벌써 이 마루의 굴록 17 5 안에 들어가는 뭐 트리거 스프링 헤머 스프링 이런 각종 스프링류 있죠 요런 스프링류 어 요런 스프링류가 있습니다 벌써 옵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체를 한 거는. 노즐스프링 노즐을 움직이는 안에 노즐 스프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요 노즐 스프링 이 노즐 스프링과 부압 밸브 안에 있는 부압 밸브 스프링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트리거 스프링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헤머 하우징에 있는 모든 스프링과 헤머 어, 스프링 또 안에 보면 은요런 작은 스프링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습니다. 스프링이 개수가. 어, 싹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어, 기존의 순정 스프링 세트보다 확연히 트리거 느낌이라든지 좀 높은 가스를 썼을 때 해머를 쳐주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제가 어, 장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 카우카우 세트를 가능하면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해머 스프링 정도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스틸을 올리게 되면은 조금 더센 가스 14kg, 15kg, 16kg짜리 가스를 쓰기 때문에 해머가 좀 강해야 됩니다.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마루이 순정 탄창을 쓰더라도 충분히 좋은 작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뒤쪽에 있는 밸브, 밸브를 마루이 순정 밸브가 아닌 어, w의 밸브라든지 아니면은 가드에서 나오는 옵션 밸브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느껴지실 겁니다. 또 다른 느낌의 반동을 보여줍니다. 어, 이거는 아무래도 반동을 끌어올려서 내구성에 어, 조금은 데미지가 있겠지만, 어, 이 정도 스틸을 올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뭐한 14kg, 16kg 가스 쓰면서 빵빵빵 터지는 느낌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머 스프링, 그리고 이 탄창의 벨브 스프링은 교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 필수로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튜닝을 했고 앞으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올해 어, 한 올해 정도 어, 계속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슈팅 매치에 어, 이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예상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한다라고 보면 대략. 한 2만 발 정도 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내구성 테스트 한만 발, 2만 발 썼을 때이 총이 버티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제품을 쓰면서 아 튜닝을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더에서 이 마루이 글록 17젠5 MOS 버전 하부 프레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부 프레임은 가드에서 나오는 하부 프레임이 조금 무광 재질, 이런 재질들을 좀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글록, 어, 실총과 거의 유사한 하부 프레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번질번질한 이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부 프레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하부 프레임 정도까지는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할것 같아요. 내구성. 어,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슈팅 매치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다 보면 저도 노크락은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드에서 이런 것들 출시해 줬으면 어찌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어,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